안녕하세요. 문제 유형 분석 3회차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무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미지 형성 과정과 관련해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성격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틀 나름대로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내연 성격 이론.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인상을 형성할 때두 가지 단서를 쓴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단서 중에 첫 번째가 내연 성격 이론, 두 번째 단서가 고정관념. 두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연 성격 이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지금 두번 놔주죠. 지금 정의가 시험 문제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예시로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이때까지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로 보시면 도식의 일종으로 성격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틀. 자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의 첫인상을 형성할 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다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B와 C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로 살펴보시면 여기 보면 철수와 영희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내 사촌 동생 동석이 사촌 동생 동석이는 어때요? 영희가 예전에 봤는데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다라고 이미 결정이 끝났죠, 그죠? 그래서 철수가 맞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랑 성격이 반대였어라고 나오고요. 영희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엔 좀 어때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좀 수다스럽기는 해도 수다스럽다고 나오죠. 매사에 활발하고 명랑한 것 같다라는 것은 내연 성격 이론에 기반해서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우리 3회차 풀 동안에 세번다 연속적으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집단 특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해서 뭐 직무상의 특성, 뭐 수학 교사의 특성, IT 종사자의 특성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인종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가령 유태인이다라고 하면 돈이 많다, 약삭 빠르다, 인색하다, 야심이 많다, 빈틈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규정 지어 놓은 것들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사례 중 호칭 사용이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그죠? 1번. 저는 한류 스타 배 땡땡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얘기할 때 2번. 김. 성을 얘기하고, 홍자. 길. 입니다. 라고 하는 거. 고객님 되십니까? 그래서 자라는 글자는 성에는 붙이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박땡땡 부장님, 이 보고서를 봐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신땡땡 사장님은, 사장님은 지금 사장님실에 계십니다. 사장실은 사물이죠. 사물에는 존칭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장실로 바꿔야 답이 됩니다. 5번, 최땡땡 과장님, 정땡땡 대리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호칭법 보시면 틀리기 쉬운 호칭.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호칭은, 존칭은 어디에만? 호칭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사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문서에는 상사의 존칭을 생략한다. 사장 지시. 단 본인이 입석했다. 그러면 존칭을 붙여야 된다. 잘못된 호칭 기억하시고요. 주의를 요하는 호칭,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상대방의 이름을 묵상할 때는 어때요? 성. 홍이면 홍길동이면 홍, 길자, 동자. 자자는 성에는 붙이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 자자를 붙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서자 희자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이서희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고 가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3번. 텔레마케터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죠? 여기 보시면 QC, 퀄리티 컨트롤. 그래서 QC와 PI는, 그죠? PI는,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성과죠, 그죠?
임프로브먼트에서 성과 관리의 역할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어때요? 다르다가 답이에요.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해야 다른 예시문이 됩니다. 그래서 QI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통화품질 관리. 잘못된 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준다? 정정해주는 것. 그 다음 PI 같은 경우는 잘했어. 잘했기 때문에 뭘 해준다? 칭찬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잘된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르죠. 그죠?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나머지 2번 TMR 성과 관리는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시켜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3번 통화 품질은 통화에 관계되는 하드웨어적 통화 수단 및 통화 방법의 측정, 평가를 일컫는다. 보시면 되고요. 통화 품질 평가자 QAD의 원격 모니터링 방법은 자연스러운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바로 옆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장점을 가진다. 5번 부진 상담원 그룹의 경우 상담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바뀌는 지문이 이거예요. 일치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콜센터 역할 중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요. 경영적인, 기업 경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서비스의 전략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5번은 고객 가치 증대까지만 기업 경영의 측면이에요. 시키며 그러한 고객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활동이 핵심이다.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경영적인 측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전략적인 측면은 이 경영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을 유지시키려면 고객 가치를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한 서비스 실행 조직으로 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중요시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고객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치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죠? 기업의 서비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콜센터 운영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객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영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해서 이 네 가지는 서비스의 전략적인 측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방금 읽어드렸던 예시 4개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확보 측면이나 유지 측면이나 가치 증대 측면 요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기업 경영적인 측면을 고객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체킹해 주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스크립트 작성 원칙. 스크립트는 콜센터에서 쓰는 그 대화 역할 연기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과 이루어지는 대화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제 3회차까지 푸시다 보니까. 그래서 활용 목적 명확화 해야 되고요. 대본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객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대본인데 문어체로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화체 또는 구어체로 써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성 있게 만들어라. 고객 중심. 많이 바뀌는 부분이 또 이거죠. 종업원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논리적으로 작성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거의 네 문제. 우리가 매 회차마다 시험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은 설득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짧은 시간에 고객을 설득해라. 기억하셔야 되고요. 1차에서 풀었던 문제 보시면 되고 고객 중심. 상담원 중심, 기업 중심 이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화체를 사용해라. 우리가 대화체를 써야 되겠죠. 그죠? 문어체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 방법이 들어가면 차트식이나 회화식, 혼합식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차트식 같은 경우는 네, 아니요로 답변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